안녕하세요. 뚝딱토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더 잘 생긴다는 갑작스러운 두통. 혹시 뇌졸중 전조 증상일까 의심하고 걱정되진 않으셨나요? 단순 두통과 뇌졸중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각각 어떤 증상들이 동반되는지 오늘 뚝딱토토닥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경과 전문의 정진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통은 사실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다행스럽게도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두통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오신 거겠죠? 네. 두통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경험하는 매우 흔한 증상인데요. 실제로 두통은 수없이 많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는 뇌질환도 그 원인 중 일부인 것이고요. 따라서 뇌졸중과 같은 무서운 뇌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원인에 따른 두통의 종류와 그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통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뇌졸중과 같이 위험한 질환들도 감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먼저 두통의 종류 설명해 주시죠. 네, 두통은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성 두통에는 가장 흔한 현두통, 긴장형 두통 등이 있고 2차성 두통에는 뇌출혈, 뇌동맥 박리, 뇌혈관 수축, 뇌정맥 혈전증과 같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두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되시면서 가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고통이 심하기도 한 가장 흔한 형태의 두통은 대부분 편두통인데요. 바로 이 편두통이 대표적인 1차성 두통인 것입니다. 1차성 두통들은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차성 두통은 두통의 원인 질환이 뇌출혈, 뇌정맥 혈전증 등과 같이 분명하기 때문에 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진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2차성 두통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두통이군요. 선생님, 그러면 이 1차성 두통과 확연한 차이가 나는 2차성 두통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심한 두통을 경험하셨더라도 그 두통이 매번 정상으로 돌아오신다면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과 같은 1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양상의 두통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뇌혈관 질환들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극심한 두통이 벼락치듯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두통을 벼락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반드시 뇌출혈을 빨리 감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으로 발생한 두통이 가라앉지 않고 점차 심해지면서 수일간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편측마비, 시야장애, 의식저하, 경련 등과 같은 신경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뇌출혈, 뇌동맥 박리, 뇌정맥 혈전증, 뇌혈관 수축과 같은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고 최대한 빠르게 CT나 MRI 검사를 진행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세 가지 경우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춥거나 또 일교차가 크면 어르신들은 특히나 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날씨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거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면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되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뇌혈관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1월에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영구적인 뇌손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증상이 나타났다면 빠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뇌졸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니뭐니 해도 방금 말씀해주셨던 빠르고 또 적극적인 조치겠죠? 그럼요. 뇌졸중은 발생 초기 신속한 처치가 생명을 지키고 남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 잠시 기다려보겠다고 집에 계시거나 혹은 민간요법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뇌졸중은 무엇보다 추가적인 뇌 손상을 막는 게 관건입니다. 무조건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빨리 오셔서 즉각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이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편두통은 어떤 증상을 띠는지 또 어떻게 진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가장 흔한 두통이 편두통입니다. 주로 한쪽에서 욱신거리는 두통이 4시간에서 3일 정도 지속되는데요.
구역감이 동반되기도 하고 빛이나 소리에 예민하게 자극되는 두통입니다. 두통이 심한 편이고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날들이 있다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두통은 약하게 시작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체계적으로 치료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머리의 한쪽 편만 아픈 걸 편두통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진짜 편두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약 40% 정도가 꼭 한쪽이 아닌 머리 여러 곳에서 두통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아닌 여러 곳에서 머리가 아파도 그 정도가 심하고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라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가족 중에서 편두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경우에도 편두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력까지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 편두통을 유발하는 특별한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갑작스런 신체 내부 혹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뇌신경과 혈관계통이 비이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볼 만한 것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하지만 특히 10대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면 이 편두통 치료는 약으로 충분한가요? 네, 두통의 기전과 관련된 특별한 단백질에 작용하여서 편두통에만 효과가 있는 다양한 약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통이 있는 날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두통의 발생 횟수와 심한 정도를 줄이는 예방 효과가 있는 약들을 계획적으로 복용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 계획 치료들이 효과가 없다면 두피와 근육에 주사하는 새로운 약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편두통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예방 효과가 있는 약 그리고 또 주사 치료까지 있군요. 무조건 참거나 혹은 진통제만 복용할 게 아니라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체계적인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편두통을 비롯해서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네, 두통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체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두통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매일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도 두통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량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한 것은 두통 발생의 흔한 원인입니다. 그 외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음료들의 섭취를 줄이도록 신경 쓰면서 수분 섭취를 위하여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두통 예방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두통 완화에 좋은 음식도 있을까요? 네, 두통을 완화하는 데는 비타민 B가 도움이 되는데요. 혹시 생각나는 음식들 있으신가요? 비타민 B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들 있나요? 네,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연어, 아몬드, 버섯에 비타민 B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커피에 카페인이나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아스파탐 성분, 그리고 와인에 함유되어 있는 티라민 성분들이 뇌혈관을 자극시켜서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두통 있는 분들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더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종종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백신 접종 후에 두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두통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있던 두통이 더 심해져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최근에 종종 있습니다. 혈압이 약간 오르면서 뒷머리가 무거워지는 두통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통이 발생하시면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해 보시고요. 호전되지 않고 두통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이야기가 있다면요? 두통은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고 진통제 등으로 쉽게 호전되는 경우도 많지만 반복되는 두통을 무심코 지나치면 심각한 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은 특별한 두통이나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두통과 동반된다면 검사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특히 두통의 원인이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경우에는 언제나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은 편두통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악화되지 않도록 규칙적인 식습관과 건강한 수면에 신경 쓰시면서 체계적인 예방과 치료 계획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토닥토닥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두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머리 아플 일 없이 모두가 더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의학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